네, 안녕하세요. HHVM 서비스 적용기를 발표할 PHP 코리아 윤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작년에 PHP XE 콘 더하기 PHP 페스트에서 그 PHP에 대해서 발표 당연히 PHP에 대해서 발표했겠죠. 유연한 PHP 개발 방법인가? 시스템 아키텍처인가? 뭐 그런 거 발표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HHVM 서비스 적용기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사실,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서비스 적용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적용하게 된 적용을 왜, 어떻게 해서 고민했는가? 하고 시스템에 적용해 봤더니 뭐 어느 정도 성능이 좀 향상됐더라 약간 그리고 적용할 때 약간 설정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을 컬러 스키마 그냥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HHVM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으셔서 이제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하시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좀 도움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이따가 뭐 성능 테스트 같은 것도 직접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뭐 한번 고민하실 때 아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데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이름은 용영환이고요. 네, 용영환이고 카페14에 다녔었고 테턴 컴퍼니에서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다녔고 그리고 옐로 모바일 정글피플이라는 회사에서 CTO 했고 마켓컬리에서 CTO 하다가 지금은 네, 딴 데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는 제 개인 사이트 주소인데 뭐 특별히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HHVM 이게 힙합 버추얼 머신인데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미국 애들도 HHVM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우리는 여기는 우리나라니까 네, 저는 그냥 HHVM 서비스 적용은 일단은 정글피플 제가 옐로 모바일 정글피플 할 때 그 새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차피 페이스북에서 HHVM이 되게 성능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적용하자고 이제 같이 결론을 내려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HHVM을 고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은데요. 사실 인터넷 서비스라는 게 그 되게 뭐랄까 끊김없이 그러니까 고가형성이 높아야 되는 서비스 어떤 그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한다라는 건 동시적 소사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서버 장애가 덜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늘어나는 이용자를 얼마나 동시간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사실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걸 통과해야지 사실 아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구나 유저가 느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날아갈 뭐 장애가 나지 않게 막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먼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서버 사양을 높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버를 뭐 IDC에다가 요즘에 뭐 아마존이나 뭐 클라우드 같은 거 쓰는데 뭐 인스턴스 좀 싼 거 쓰다가 그리고 유저가 늘면 조금 더 비싼 거 쓰고 아니면 IDC 들어갔다고 하면 뭐 PC급 데스크탑 PC급의 서버 쓰다가 뭐 한 달에 뭐 5만 원, 6만 원 주면서 아니 서버 호스팅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늘면은 이제 원유 투유 하면서 약간 고사양의 재원 서버 쓰거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쉽게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분산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든 걸 그냥 서버만 옮기면 되는 거라서요. 그렇죠. DB 그대로, 웹 서버 그대로, 설정 파일 그대로만 옮기면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튜닝하는 효과가 튜닝한 거라서. 뭐 되게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될 때는 사실 서버를 뭐 1억, 2억, 뭐 10억짜리 뭐 슈퍼컴퓨터 한 대 들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적당한 선에서 이제 병렬로 이제 대수를 늘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서버 수를 늘리는 게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방법이 뭐냐면 서버의 효율,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세 번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회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이 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서버를 세팅할 때 서버 성능을 높인 상태로 비용을 확 줄인 다음에 시작하기도 하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나 웬만한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따로 모시고 계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직접 서버를 구매하고 세팅하고 개발하느라 바쁜데 이 서버 성능, 효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정작 못 쓸 시간이 없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장 많이 하고 세 번째를 사실 맨 마지막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서버를 10대 샀는데, 야, 대표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야, 또 사야 돼? 라고 하면 안 사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럼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럼 현재 10대 가지고 효율을 높여가지고 그 10대 안에서 성능을 튜닝해서 더 많은 유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단계가 이제 나중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HHVM 관점은 사실 세 번째, 그러니까 서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다가 나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통은 이 그래프는 사실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린 거라서 근거가 있는 뭐 데이터 가지고 그린 건 아닌데, 일단 그냥 뭐 감을 잡기에는 되게 괜찮은 그래프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왼쪽 맨 끝에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 단계에서 이제 런칭할 때 사실 유저가 없을 거잖아요. 서비스 시작하는 날 대박 나는 서비스는 사실 뭐 몇몇 있긴 하겠죠, 뭐, 그렇죠. 그 전부터 마케팅 막 돈 쓰고, 근데 사실 웬만한 회사는 서비스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유저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죠. 뭐 한 달에 10만 원 서버 한 대 나가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유저가 늘면 늘수록 비용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 그래프는 기하급수적이 아니네요. 네, 비용이 계속 증가해요. 왜냐하면 서버를 계속 올리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뭐 이렇게 자본금이라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이시라면 프로그래머가 감당할 수 있는 서버의 대수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걸 넘어가면 사실 시스템 엔지니어를 따로 고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선에서 튜닝을 해서 이용자 수는, 여기 보시면, 네, 이용자 수는 동일한데 비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서버를 튜닝,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여유분만큼 이용자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버 효율은 사실 언젠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 런칭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뭐 조금 더 먼저 대응해 놓고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랭하고 HHVM이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뭐 페이스북이 행랭을 도입해서 얼마나 큰 성능 향상을 얻고 있는지는 사실 특별히 이렇게 공개된 게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행랭을 그쪽에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리고 행랭이 나오고 나서 이제 PHP7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성능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PHP 쪽에서도 성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완전 경쟁 구도가 되는 느낌이어서 원래 그전에는 PHP 쪽에서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 하는 것도 막 수년에 한 번씩 조금씩 됐었고, 마이너 같은 것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변하는 게, 뭐 사실 행랭이 나온 게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핵을 쓰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핵을 고민했었거든요. 핵을 고민하긴 했는데, 왜냐면 사실 HHVM과 핵이 같이 접목되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랭을 고민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언어적으로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PHP에서 보지 못했던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성숙되지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랭귀지의 스펙이라든지 피처들, 기능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된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뢰도가 약간 떨어져요. 네. 그리고 아이디가 핵랭을 사용하기에 편리한 아이디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젯브레인에서 그 PHP 스톰에서 핵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설문을 했는데 되게 상위 랭크에 핵랭을 지원해 달라고가 있는 거예요. 설문 결과에. 그래서 젯브레인에서 그 PHP 스톰에다가 핵을 넣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좀 지나서 아예 공식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지금은 핵랭을 지원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위에서 1번으로 쓴 것처럼 거기에서도 말하는 게 아직은 핵이 완성 우리가 핵을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다. 얘가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랭귀지가 가져야 되는 스펙에 대해서 아직 핵이 그렇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 수 없다. 약간 그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이디가 특별히 없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핵 지원하는 아이디 하나 내놨죠. 이름은 저도 지금 까먹었는데 아이디를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 좋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클립스 또는 그 PHP 스톰에서 핵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핵을 아직 당분간 쓸 계획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핵을 사용하려면 HHVM을 깔아야 되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HHVM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조건 의존성들이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면 PH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돼서 윈도우에다가 설치도 해도 되고 막 뭐 프리베이스드나 리눅스 어떤 배포판이든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로컬에다 깔아야 되고 개발 서버에서는 개발 서버에다 깔고 막 테스트하고 막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하기가 되게 쉬운데 핵은 HHVM 자체가 설치하기가 약간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래서 개발 환경을 웬만해서 구축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HHVM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PHP 5.5 이상을 100%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개발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게 PHP 5.5를 이상을 그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 그래서 핵을 쓰지 않고 PHP를 쓸 때 PHP를 HHVM 상에서 돌리게 되면 프로덕션 서버 있잖아요. 우리 뭐 리얼 서버라기도 하고 실서버라고 하는 그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서버에다가 HHVM만 설치하면 사실 개발 환경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을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는 되게 좋아지는데 그 외에 부스적인 걸 다 바꿀 필요 없고 내가 코드 한 줄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환경을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일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그런데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지더라. 그럼 사실 마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개발자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내가 개발하는 그 어떤 그 습관화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바꿔야 될 때가 사실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제 개인적이라면 그냥 했겠지만 그러니까 핵 같은 것도 했겠지만 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의 의사보다는 팀원들의 의사도 되게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HHVM만 도입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ast CGI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파치 뭐 웹서버에 PHP 모듈로 띄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PHP 그 모듈로 띄우는 경우에 장단점이 약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뒷장표 있을 거예요. 네. 먼저 보시면 PHP 왼쪽에 있는 게 모드 PHP가 모듈인 거고 다행히 CGI, 수 PHP, 뭐 패스트 CGI 있는데 모드 PHP, 그러니까 모듈로 PHP를 올리는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량 적고 뭐 CPU 사용량 적고 뭐 보안성, 왜냐면 바로 모듈로 붙어서 하기 때문에 보안성 좋고 보안성이 낮은 건가요? 보안성이 낮은 거군요. 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그 맨 밑에 보면 성능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네. 성능이 높거든요. 왜냐면 바로 웹서버랑 붙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소켓 열고 막 이런 비용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대체적으로 좋고요. CGI는 사실 그래서 되게 느린데 패스 CGI는 그거를 좀 이제 뭐랄까 그 좀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것들 원래 CGI의 단점을 보완한 거잖아요. 근데 CGI는 일단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것들이 좀 높긴 해요. 네. 아, 이 저 시큐리티가 그쵸 모듈이 바로 붙어서 웹서랑 붙기 때문에 사실 보안에서는 약간 낮죠. 왜냐면 웹서버가 보안에 뚫리면 모듈까지 뚫리기 때문에 야 그런 측면에서 저 시큐리티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스 CGI도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능은 높아요. 그래서 패스 CGI를 지원한다는 자체는 사실 모듈 상태로 그러니까 PHP를 모듈로 웹서랑 붙였을 때랑 그게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패스 CGI랑 그냥 CGI라 하면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패스 CGI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성능도 빠르고 그리고 JIT 컴파일레이션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런타임 그 PHP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잖아요. 인터프리터라서 PHP 파일을 PHP 엔진, 젠드 엔진이 읽어 드린 다음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따라다니면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만약에 반복물 포문 같은 게 한 뭐 만 번 돈다. 그럼 얘가 만 번을 계속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계속 만 번을 도는 거거든요. 이게 인터프리터 방식이잖아요. 근데 JIT 방식은 뭐냐면 이게 만 번을 도는 구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JIT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부분을 바이너리로 컴파일을 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드 상에서는 이렇게 인터프리터로 쭉 가다가 얘가 얘는 반복문이 나타났네? 얘는 반복하게 생겼네? 그럼 성능에 문제가 생기겠네? 라는 걸 판단해서 성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컴파일 해가지고 바이너리로 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그건 이따가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실 HHVM에서 PHP를 돌렸을 때 HHVM이 PHP도 JIT 컴파일링 해가지고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젠드 엔진에서 돌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네. 그리고 코드 이그나이터나 뭐 라라벨이나 PHP 유닛 같은 그 PHP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100% 다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HHVM 도입해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거 아니야? 버그 생기는 거 아니야? 뻥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네.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기네들이 테스트한 결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HHVM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테스트를 좀 했어요. 왜냐면 바로 그 프로덕션 서버기 때문에 HHVM으로 바로 바꿔버리면 사실 장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쭉 말은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의 확률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다 로드 밸런서, 그래서 보통 뭐 L4 쓰시는 분은 L4 붙이고 아니면은 HA 프록시 같은 거, 소프트 로드 밸런서 같은 거 소프트웨어로 올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로드벨에서 놓고 한쪽에는 서버를 두 대를 구축했어요. 원래는 왼쪽만 있었는데 한쪽 오른쪽 그 PHP와 HHVM을 돌릴 서버를 한 대 더 구축해가지고요. 로드밸런서에서 양쪽으로 타고 들어가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사실 왼쪽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뢰도가 보장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오류율이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저희가 프로덕션 서버에다 올렸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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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도입은 하기로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HHVM이 약간 OS에 종속적인 게 있어요. 약간 아직은. 그래서 다양한 OS를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우분투 14.04, 뭐, 14.10,
15.4 뭐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어요. 04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고 데비안도 7하고 8만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FreeBSD라든지 뭐 그 외 다른 뭐 배포판들 있잖아요. CentOS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려고 하면 네, 직접 컴파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직접 컴파일을 하면 밑에 이제 주소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뭐 HHVM 컴파일이라고 치면은 나올 테고요. 결과는.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 원코어, 코어 하나일 때. 그래서 코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좀 빠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컴파일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되는 편이에요. 네, 깔끔하게 되는 편이에요. 얘네들이 이 문, 여기 자기네들이 공개한 문서에 보면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해서 보고 따라하면 컴파일은 돼요. 컴파일은 아주 깔끔하게 되는데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왜냐면 라이브러리 내려받고 컴파일하고 또 내려받고 컴파일하고 막 붙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한 건데 스크립트 출처는 제가 짜면 약간 실력 객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구글에서 PHP 벤치마크 스크립트라는 걸 검색해서 그 다른 사람이 짜는 걸 가져다 돌린 결과고요. PHP로 짰을 때 위에 보면은 뭐 루프라든지 if-else 뭐 수학 함수 같은 거 썼을 때 PHP보다 HHVM이 사실 반 이상, 3분의 1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3배 정도의 속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라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 뭐냐면 사실 연산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아까 말들 반복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짓으로 그냥 바로 느려질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컴파일러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성능 향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 워드프레스하고 워드프레스하고 왜냐면 실제로 적응해봐야 되잖아요. 워드프레스하고 XE, XE를 아까 이 화면 아니, 여기 구성 PHP하고 웹서버는 아파치 썼어요. 아파치의 PHP 그리고 아파치 PHP의 HHVM 붙인 거에서 양쪽에 똑같은 패키지 똑같은 워드프레스와 똑같은 엑셀을 깔고 성능 테스트한 그래프예요. 네, 이건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아시겠지만 보통 그 웹 프로그램들이 그 보통 DB에서 병목이 많이 생기잖아요. 유저가 늘면 가장 먼저 뻗어버리는 게 DB거든요. 그래서 DB를 먼저 확장시키긴 하는데 그래서 DB를 보통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라서 확장시키잖아요. 왜냐면 앞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PHP나 뭐 자바나 이런 것들이 먼저 뻗진 않아요. 예. DB에서 결국 병목 때문에 뻗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워드프레스나 이런 거 보여드릴 때에도 사실 DB를 PHP에다가 뭐 PHP랑 HHVM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DB를 연결해서 테스트하면 그 결과는 사실 DB의 결과가 나오는, DB의 성능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정작 제대로 PHP와 HHVM의 성능을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다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걸로 유추했을 때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서 PHP 단에서 여기 보면 되게 빠른 거는 뭐 그쵸 거의 맨 위에 수학 함수 같은 경우 매스 같은 경우는 거의 0.8초 그러니까 1초 차이 정도씩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PHP에서 1초를 단축해 버리면 사실 뒤에서 DB에서 1초 걸리고 그럼 만약에 총 2초 3초 걸리던 걸 1초, 2초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건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DB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HHVM은 기본적으로 세션 핸들러를 지원하는데요. 레디스하고 memcached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50분에 시작했죠? 네. 일단 이거는 아까 그 스크립트거든요. 네. 그 벤치마크 스크립트를 받아서 돌린 결과고 지금 상단에 보시면 네. HHVM이라고 되어 있죠. HHVM에서 돌린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건 PHP에서 돌린 결과. 이거를 사실 제가 갖다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HHVM에서 네, 사실 이 설정을 하고 나면 워드프레스 같은 게 DB랑 붙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설정하기 전에 그냥 제가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PHP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뜨긴 한인 거니까 여기에서 성능 테스트를 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HHVM에서 띄운 거고. 네, 요거는 PHP를 띄운 거고요. 근데 사실 눈으로는 특별히 큰 차이가 안 나죠. 네. 해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도 볼 수 있어요. 성능 테스트는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J미터를 쓴 거고요. 뭐 다른 거 뭐 AB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샘플러는 만들어 놨어요. 위에 보면 자 위에 보시면 PHP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HTTP 워드프레스는 아까 php.phpk.org라는 제가 그냥 가상 호스트로 만들어 놓은 그쪽으로 워드프레스로 쏠 거고요. 밑에는 HHVM 쪽으로 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스레드는 하나로 하죠. 하나로 하고 이거를 네. 이 의미는 뭐냐면 한 명 스레드가 하나도 안 거냐는 거니까 한 명이 접속하는데 밑에 보면 루프 카운트가 200이잖아요. 한 명이 200번을 접속하는 걸 테스트할 거예요. 네. 실행해 보면 런 했고요. 밑에서 그래프가 나오죠. 이건 지금 PHP 쪽 결과를 보는 거고요. 지금 밑에 샘플 넘버 나오잖아요. 200까지 갔어요. 200이 좀 너무 작은가요? 300 정도로 할까요? 좀 그래픽을 좀 보기 위해서. 네, 또 볼까요? 아, 화면을 지워야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약간 보라색빛 나는 게 에버리지 평균 값이에요. 네. 이 점들이 지금 요청을 했을 때 반응 속도, 반응 시간이고요. 요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게 요 흩어져 있는 것들의 평균이고 이건 중간 값이에요. 네, 중간 값. 그래서 평균하고 중간 값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볼까요? 평균은 44, 중간 값은 40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같이 돌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HHVM 쪽은 평균이 38 그리고 중간값이 34. 약간 미세한 차이죠. 이걸로는 사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요거야 뭐 약간의 뭐 옵션 차이 때문에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네트워크 상태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 개수를 한 30개 해볼까요? 동시에 30명 접속하는 거. 사실 동시에 30명 접속하는 게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서버 한 대에 붙어 있는 경우 30명 동시에 접속하면 1초당 뻗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DB 바로 붙어있으면 앞에다 캐시 넣지 않는 이상 다 뻗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아, 해보신 분 아실 텐데 DB가 직접 붙어있는 상태에서 쏘잖아요. 그러면 10명만 붙어도 DB에서 바틀넥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서버당 10명 받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의외로, 네, 의외로. 캐시 넣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300번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100번으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100으로 낮춘 이유는 뭐냐면 얘가 30개를 동시 접속하는데 결국에는 30개를 다 못 받아들이게 되면 얘가 밀리잖아요. 반응 속도가 원래 1초 안에 반응을 해야 끝나고 그 다음 30개를 받아들이는데 아시겠지만 1초 안에 30개를 못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예를 들어서 10개 받아들이고 20개는 그 다음 초에 처리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늘어요. 이렇게. 왜냐면 큐에 쌓여있는 것, 한마디로 큐에 쌓여있는 것처럼 그 요청수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만 반복해도 얘가 쭉 올라가요. 로드가. 볼까요? 아, 제가 지우지 않았죠? 지울까요? 네. 지우고, 쏘고.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올라가죠. 아까랑은 좀 추이가 다르죠. 지금은 30개를 계속 쏘는 거예요. 초당 계속 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값이 계속 올라가죠. 평균값도 막 올라가고 막. 네. 30개를 100개 100개 했으니까 이게 네, 3,000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보시나요? 네. 재밌죠? 자, 이제 2,700 좀 있으면 멈추겠네요. 여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PHP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가장 최대가 438ms. 그쵸? 그리고 평균이 269, 중간값이 250이었고요. 그리고 HHVM에서는 404, 그리고 246, 226. 성능은 약간 좀 더 빠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또 그렇게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그쵸? 자, 이제. 워드프레스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약간 반대로 반증하는 약간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XE에다 쓸 거예요. 이게 이제 XE콘 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면 안 되는데, 네. 아, 그래도 아, 저는 예의상 그래 XE콘에서 발표하니까 XE를 대상으로 한번 쏴야지. 당연히 예의상 넣는데, 네. 한번 보죠, 뭐. 네. 이거 디세이블 하고요. 제가 밑에 만들어놓은 enable, XE를 enable 할 거예요. 그 XE는 뭐냐면 제가 폴더로 똑같이 PHP인데 XE 폴더에다가 XE를 깔아놨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HHVM인데 XE 폴더에다가 XE를 깔아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 세팅하면 DB에 연결되니까 DB 연결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냥 요거예요. 설치 화면. 처음에 설치 화면이에요. 이건 DB 연결 안 한 거잖아요. 그쵸? DB 설정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 누가 빠를 것 같으세요? 아, 여기 이거 맞추시 너무 잘 맞추실 것 같은데 맞추시면 제가 PHP 시스템 라이센스 하나 드릴게요. 가장 먼저. XE. 어떤 경우가 XE. XE가 빠를까? 워드프레스가 빠를까? 해보죠. 네, 해볼게요. 자, 지우고요. 자, 일단 PHP 결과를 먼저 볼까요? 네. 지금 이 결과는 보신 것처럼 30, 동시 입소 30명, 그리고 100번 도는 거예요. 그쵸? 동시 접속자 30명이면 한 대 30명이면 그냥 우리 뭐 여러분들 서비스들 이렇게 GA 같은 거 구글 애널틱스를 보면 30명 안 붙어 있는 서비스들도 되게 많죠. 네, 그냥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 네, 그렇죠. 지금 400,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 3,000까지 언제 가지? 이건 제가 잘못한 거네요. 이건. 네, 이쪽 볼까요? 네, 이쪽은 여기서 결과를 스톱할까요? 네, 이 정도에서 보시죠.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그 XE 쪽은 총 585개 처리했어요. 같은 시간에 585개 리퀘스트를 처리했고 평균값이 2.9초, 그렇죠? 밀리세컨드 맞죠? 밀리세컨드일 거예요. 2.9초. 그리고 이쪽은 반이에요. 예, 네, 반의 속도가 1초 조금 넘고 그리고 같은 시간 내에 두 배 이상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HHVM에서 XE를 돌리니까 사실 성능은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오늘 XE콘 오셨으니까 XE를 도입하실 거라면 HHVM을 무조건 깔아서 쓰시는 게 네, 정말 좋다. 네, 서버를 한 대 늘리고 두 대 늘리고 이거 뭐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바꿀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냥 HHVM 까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30분까지 발표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HVM을 제가 적용하니까 실제로 프로덕션 서버에서 쓸 만큼의 신뢰도는 있더라. 그리고 성능 향상은 정말 두 배 이상. 왜냐면 사실 XE가 제가 아까 농담으로 했지만 XE가 잘 못 짠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되게 잘 짰거든요. 잘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짠다고 해서 X보다 잘 짠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짰을 때 HHVM을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 성능 향상의 폭은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HHVM을 서버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HHVM을 설치하시면 설정 파일이 두 개가 필요해요. PHP INIF 파일이 필요하고 HHVM도 PHP 엔진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HP INI 파일을 읽어서 처리해요. 똑같이. 네, 그래서 PHP INI 파일이고 서버 INI 파일은 HHVM용 서버 파일이에요. 그래서 PHP INI 파일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기본적으로 돌아요. 네, 밑에 보면 HHVM의 설정이 있고 위에 세션, 아까 제가 세션 핸들러를 레디스 썼잖아요. 세션 핸들러를 레디스 쓰겠다 이런 설정이고 기본적으로는 PHP INI 파일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서버 INI 파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HHVM이 FastCGI 형태로 띄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ETC에 init에다가 HHVM 스타트를 해가지고 웹서버 띄우시듯이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얘가 몇 번 포트를 열 건지 뭐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설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요 밑에 여기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요걸 적지 않으시면 막 이렇게 못 띄우고요. HHVM 절대 경로 치고 무슨 옵션에 뭐에다가 막 계속 파라미터를 붙여가지고 띄워야 돼요.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치에서는 그냥 프록시 패스 매치라는 거 그냥 그 프록시 모듈 있잖아요. 프록시 모듈 올리시고 이 설정 하나만 올려주시면 그냥 바로 HHVM 붙어요. 네, 붙어요. 근데 이제 듣고 이 경로에다가 뭐 제로보드든 워드프레스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다큐멘트 루트를 여기 경로에다가 붙이시면 네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네. 로드베어서 했고 PHP 테스트하는 이렇게 분리했고 그리고 MariaDB는 데이터 쌓는 데 쓰고 레디스는 세션 유지하는 데 썼고요. 네. 네. 궁금하신 거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